사장님, 예. 그 저번에 14인치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이게 그 힘듦의 그 종류가 좀 다른데. 안녕하십니까, 공급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요즘 너무 핫한 티롤릿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롭게 다이아몬드 마른 날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티롤릿 한국 본사에서 직접 또 참여를 해주셔서 내려와 주셨는데, 예,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는 이제 티롤릿에서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절단석 티롤릿 브랜드를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공구브라더스 같이 한번 출연하고 싶어가지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티롤리 브랜드 편을 제가 한 영상을 두 번 정도 찍었는데, 네. 그때 항상 이렇게 또 서울에서 내려와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도 촬영하는데 너무 도움이 됐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도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감사했었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마른 날이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제품을 한번 사용되는 모습, 잘리는 속도, 잘려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 봐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지금 티롤릿 마른 날이 출시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제품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티롤릿 다이아몬드 마른 날 4인치 5인치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티롤릿 하면 이제 절단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는 저희 티롤릿 브랜드가 다이아몬드 3대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시장에서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이 출시를 좀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출시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제품을 출시할 때 유럽에서 그냥 제품을 가져온 게 아니고 여기 공구브라더스에서 또 나서 주셔가지고 한국 시장에 맞는 제품을 특별하게 좀 개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제품이 저희가 시장에 출시되면 기대가 좀 많이 큰 제품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이전에 벌써 저희가 한 두 번 만났죠. 네네네. 그래서 제품이 나와가지고 샘플 테스트 그리고 수정해야 돼서 다시 또 들어와서 다시 또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완성본이 나와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그동안 이 제품들이 어떻게 출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 과정과 이 제품이 출시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절단석이라는 제품군을 항상 영상으로 담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게 뭐 그냥 한번 자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계속해서 잘라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초창기 버전이 들어왔었을 때 샘플 테스트 모습이에요. 이제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테스트 영상부터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오늘 그 저희 이제 신제품으로, 예. 곧 출시될, 예. 다이아몬드 이제 4인치, 5인치 날, 예. 저희가 오늘 테스트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제품이 벌써 출시가 됐나요? 아직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네. 출시는 아직 되지 않고, 예. 저희가 올 하반기나, 예.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지금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제품이 출시가 될 건데, 그 전에 미리 샘플을 받아서 이 제품이 성능이 과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서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본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잘라보실 건데, 아, 제가 맨날 수고가 많아요. 이제 이만큼 다 싣고 오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품질의 마른 날, 타일 날, 그리고 멀티 날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국내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한데, 그럼 같이 오늘 또 테스트를 열심히 해볼까요? 예.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오른쪽께 티롤릿 샘플이고요. 왼쪽은 이하 제품인데 과연 똑같이 지금 보쉬 6-100이라는 그라인더에 장착을 해서 한번 잘라보고. 이거 진짜 근데 잘라서 별로면 다시 보완돼서 오는 거 맞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요. 아, 이런 게 진짜 대박인 것 같다 나는. 아, 티롤릿 짱. 자, 일단 이하랑 티롤릿 샘플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지금 제품을 바꿔서 또 한번 잘라보고 서로 느낀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예, 네, 오케이. 이번에는 바람씨가 티롤릿 샘플을 잡았고 배덕과장님께서 이하 제품을 꽂았는 상태고요. 요 나라에서 한 두세 번씩 쭉 가보고 좀 전에 잘랐던 느낌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오케이, 고!
아, 근데 이게 또 속도가 조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일단 저 이와 제품도 잘 잘렸고요. 네. 티롤리 샘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잘리는데 뭔가 먹고 치고 나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어때요? 어때요? 이제 예, 지금 이와 제품도 이제 뭐 명성에 걸맞게 예. 잘 잘리는 느낌이고요. 예. 티롤리 또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잘 잘리는 느낌이고 지금 느껴지기에는 조금 이제 티롤리 제품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바꿔서 제가 두 가지 제품을 둘 다 한번 또 밀어볼게요. 예. 이번에 과장님께서 한번 찍어주시겠습니까? 예. 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잘라보려고 하는데, 이와 진짜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시장에 거의 뭐 한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품인데, 너무 명품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잘라보고, 티롤리에서 지금 샘플이 왔는 제품도 한번 잘라보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 두세 번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지금 자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날을 지금 꽂았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딱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지점까지 내렸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를 둘 다 똑같이 해서 한번 가볼게요. 다시 또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이하 제품 이렇게 진짜 제품이 좋다. 역시 이하가 자 바로 이어서 티롤리 샘플로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굉장히 또 궁금한데. 자. 야, 둘 다 잘 나가네, 둘 다 잘 나가. 요, 한번, 보세요. 요 잘랐는 단면만 봐도, 둘 다 진짜 깨끗하게 잘 나온다. 요 지금 마지막에 두 개가 티롤리 샘플이고, 그 앞에 두 개가 지금 이하 건데, 보시면 지금, 와, 전부 다 깨짐 없이 깨끗하게 잘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제 이래 되면 더 이상 답이 없다. 이제 스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됐죠? 예, 예. 오늘 이 돌을 다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누가 더 빨리 다 하는지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그 부분을 또 한번 담아보죠. 네, 오케이. 일단 수명이 다 할 때까지 한번 잘라보죠.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10번씩 자르고 10번씩 자르고 계속 그렇게 가볼게요. 자 오케이 고! 아 먼지를 지금 너무 많이 먹고 계시는데 자 또 갑시다 지금 뭐 이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자 또 10번씩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 30컷 정도 잘랐습니다 처음 잘랐을 때는 아직까지 느낌이 어떤가요? 비슷해요? 예 뭐 크게 다름없습니다 자 이하 제품은? 네 이하 제품도 마찬가지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네요 자 그럼 돌 또 돌려서 야 돌을 우리 오늘 진짜 채 썰듯이 썰고 있다 대박 자 또 더 가봅시다 그럼 돌려서 아, 지금 한 40컷 넘게 잘랐는데 야 아직까지 뭐 아무런 그게 없네요 외관도 둘 다 지금 외관이 거의 그대로네 잘린 느낌도 아직 괜찮죠? 예 자 또 또 더 가볼게요 아 근데 이하 제품이 지금 이제 갑자기 불꽃이 너무 많이 튀는데 네. 느꼈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썼던 거랑 달리 좀 많이 타다닥거리는 그러니까 타다닥거리고 네. 불꽃이 많이 튄다 지금 네, 잘리는 데 있어서 좀 걸리는 부분 야 요거 다음 20컷 갈 때쯤 되면 거의 이제 확실히 네. 좀 표시가 날 것 같다 자 티롤리 샘플 다시 20컷 바로 가보죠 지금 예? 과장님 예. 그 저번에 14인치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이게 그 힘듦의 그 종류가 좀 다른데 이렇게 뭔가 출시되기 전에 모든 테스트를 다 해보고 이렇게 검증을 한 다음에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이 진짜 정말 높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거의 한 70-80컷씩 자르니까 이제 이하 제품이 불꽃이 튀기 시작하고 더더더거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100컷째 들어가는데 자 일단 티롤리 샘플 먼저 또 한번 잘라보면 이번에 결판이 날 것 같아 티롤리 또 불꽃이 나면은 거의 수명이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고 티롤리시 만약에 불꽃이 안 나고 그대로 잘 밀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이야 불꽃 안 튄다 이거는 아 느낌 어때요? 처음이랑 좀 달라졌어요? 뭐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어차피 이하가 20컷 더 해야지 동등한 조건이니까 마지막 이하 20컷 하는 모습 한번 보고 또 말을 이어가볼게요 자 일단 날 상태를 한번 보면 아까 전보다는 지금 다이아몬드가 많이 벗겨진 상태고 아까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드르륵 거리는 것 같은데 불꽃도 계속 튀고 어때요? 일단 잘린 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잘리는 데 있어서 이 아까 전처럼 깨끗하게 안 나가지죠? 네 흔들림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렸는 단면이 깨지는 게 많아져가지고 네. 자 일단 똑같이 동등하게 잘랐는 이 상태에서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일단은 이하께 좀 많이 이렇게 좀 따라하는 모습이 보이고, 티롤릿도 딸긴 따랐지만 이하보다는 좀 덜 따라하는 모습인데, 요 상태에서 다시 또 면을 깨끗하게 해서 제가 한번 더 마지막으로 밀어볼게요. 처음과 끝을 제가 또 느껴보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제가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요번 제가 한번 또 잘라볼게요. 자, 이제 지금 둘 다 120컷씩 잘랐단 말이에요. 120컷씩. 아까 처음 스타트 할 때는 둘 다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얘들이 지 성능을 많이 잃었을 거란 말이에요. 120컷씩 잘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채색. 무슨 벽돌을 다 채 썰어놨고, 지금 얼굴들이 전부 다 무슨, 왜 이렇게 변해가지고, 진짜 수고가 많은데, 자, 이하 먼저 갈게요. 이하 먼저. 그대로입니다. 갑니다. 아, 확실히, 이게 딱 잡고 있었을 때, 일부러 앞으로 갔다가 뒤로 놔보게 돼봤는데, 처음보다 진동이 훨씬 심해졌어, 진동이.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불꽃이 안 탔는데, 지금 금방도 불꽃이 튀는 모습이었고, 자, 이제 티롤리 제품도 제가 넣어볼게요. 아, 진짜 야자.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내가 확실하게 느낌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처음에 새 거를 잘랐을 때는, 이와 거는 뭔가 갖다 댔을 때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나간다는 느낌이었고, 티롤릿은 처음에도 시원하게 쭉 나가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0거, 우리가 130거 정도 잘랐는데, 이와 거는 처음보다 많이 달라졌어. 너무 딱딱해졌어, 이 밀 때. 진동도 많이 오고. 근데 티롤릿은 지금 똑같은 시점에서 밀었을 때 느낌이 거의 흡사해요. 처음 스타트 할 때랑. 이 테스트가,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100몇십 컷을 똑같은 그라인더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정도 결과물만 나와준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진짜 어느 정도 성공이거든요. 근데 티롤릿이 지금 이런 결과만 가지고 제품을 출시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마른 날, 그리고 타일 날, 그리고 멀티날을 쓰시는 분들께 또 한번 더 나눠드려서 써보시고 나서 모든 걸 취합을 해서 결정을 낼 거거든요. 지금 마른 날, 그리고 타일날, 그리고 멀티날까지 이렇게 티롤릿 본사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테스트를 거쳐서 괜찮은 제품이 확실해야지만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는 걸 좀 알아주셨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와, 오늘 진짜 너무 수고하셨어요. 와, 진짜 대박이 대박. 머리 흰색 염색. 아, 바람씨도 오늘따라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네. 와, 진짜 수고 많았어요. 와,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완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때는 여기서 벽돌 이거에 한 20배 정도의 양을 잘라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때까지 에너지를 잘 비축해 두시고 그때 우리 또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해요. 화이팅! 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하 먼저 잘라보고 이어서 바로 티롤리 제품으로도 잘라본 다음에 정확한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고! 야, 이 간격이 진짜, 와, 진짜 전문가는 다르네요, 형님. 와, 간격이 진짜 일정하다. 자, 일단 형님, 요 잘라봤을 때 느낌을 기억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똑같은 4인치 티롤릿 제품이고 똑같은 모재에다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하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가운데쯤 왔을 때 불꽃이 튀기 시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또 잘라보시고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고! 어떻습니까?
이날이 아까 전에 처음에 그 했는 것보다는 불꽃도 안 나고 그리고 어쩌면 뭐 나가는 게 네. 처음에는 이와 거는 처음에는 비슷한데 네. 계속 갈수록 해가지고 켜지는 거는 이게 조금 미세하게 조금 더 잘 나가네. 처음에는 여기 썩으니까 예. 나가는 거는 괜찮다가 일단은 이거는 불꽃이 좀 튀고 예. 뭐 도월에 불꽃 튀봐야 뭐 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불꽃 좀 튀는 게 있고 네. 이거는 변함이 없네. 날 딸기도 그렇고 날도 뭐 먹은 정도 날은 네. 비슷한데 따지자면은 여기 조금 낫다고. 그보다는 좀 낫죠. 이거는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직접 잘라 보면서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여쭤봤었는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많이 보완돼서 나왔을 때 반응이 훨씬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저희 좋은 기회였던 게 네. 직접 테스트를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본사에 얘기해가지고 네. 두 번째 샘플을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두 번째 샘플을 받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경계석을요 300번 잘랐어요. 하나 한 날로 300번 이상씩 잘랐는데 계속해서 잘랐을 때 타 브랜드 대비 잘리는 느낌이 한결 같았던 부분이 좋았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0번 70번째 갔을 때 불꽃이 많이 튀었는데 티롤릿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 없이 동일하게 유지가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성능이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이 지금 제품 출시가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었고 첫 번째 샘플은 네. 속도를 빠른 제품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명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두 번째 테스트를 했는데 나름 결과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냥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을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반영이 돼서 실버라는 얇은 절단석이 또 출시를 시켜 주셨고 마른 날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 테스트를 해서 모든 것들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출시가 되는 부분이 정말 이 소비자 유저분들의 어떤 목소리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하셨듯이 요 지금 제품을 한 번씩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좀 짧았지만 이 티롤릿에서 출시된 다이아몬드 마른 날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희는 이제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티롤릿에서 타일날 그리고 멀티날도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네. 지금 다음번에 영상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3차 테스트를 합니다. 3차 테스트 그러니까 세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괜찮다라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출시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또 하루 종일 잘라야 되는데 이것도 하여튼 기대를 해주시고 타일날하고 멀티 티날도 출시될 예정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